제주도 살지. 어, 와인한테 하진이에요? 엄마, 밥도 먹고 엄마. 내가 엄마, 어, 혀 소믈리에다 엄마. 오늘 제주도 말요리를 엄마 한번 배워보겠다. 엄마. 엄마. 고기 맛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계절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고기인데요. 다양한 요리법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히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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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기 맛의 기술 개봉박두. 어, 기대되네요. 네. 말고기 맛의 기술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 도착한 이곳. 맛있는 말에 대한 요리잖아요. 네네. 우리 셰프님은 말 요리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저는 지금 말을 직접 키운 지가 15년. 아, 15년. 말 전문가시네. 그럼 네네. 오늘 말 요리 제대로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대로 배워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불타오르네, 파이어! 와, 오늘은 어떻게 또 불판에서 시작을 바로 하네요? 예, 말고기는 이게 구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이가 맛있으면 이제 단계적으로 배우는 음식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구이를 먼저 먹어야 돼요.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일단 얼른 좀 빨리 구워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죠? 한번 구워보세요. 네, 일단 이거 판을 또 좀 닦고. 아, 잠깐! 네. 이거 닦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닦으려고 놔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이거는 불파산 기름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나눴다가 같이 고기에 사서 먹는 기름입니다. 왜 착한 기름 맛있죠? 얘는 착한 기름이에요. 착한 먹어도 기름. 좋은 만큼 불파산이 함유가 열에서 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먹어줘야 돼요. 말씀인 즉슨 말고기를 잘 구워야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 방울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불판 가운데 기름을 두고 살짝 녹을 때쯤 채소를 얹어서 기름을 잡아줍니다. 고기와 기름은 함께 먹어줘야 맛과 영양 둘 다 배가 시켜주는데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말고기. 아, 잘 구운 그 맛 궁금하시죠? 코너 바꿔달라 그래요. 네. 아, 이거 소정방 폭포네. 아니, 여기 소정방 폭포처럼 콸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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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이 약간 무슨 케이크처럼 부드럽게 되게 입안에서 녹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 예전에 한번 말고기를 잘못 먹고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 특유의 말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말은 이 숯처럼 비육을 시킵니다. 마른 근초와 가루를 먹였어요. 그게 이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비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말고기 맛이 달라져요. 배우고 있나요? 호랑이 씨는 싫어. 귀여운 중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는 아이를 말고기로 달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고기 한박 스테이크 얘기입니다. 어머 어머. 말고기에 쫄깃한 국물과 함께 다져준 후에 쪽파, 양파, 밀가루와 찹쌀가루, 다진 마늘과 소금, 후추 등을 넣어서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틀에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면 더욱더 편하겠죠? 저거 이렇게 쳐대야지 맛있는데, 그죠? 맛있겠다. 아니, 셰프님 그냥 뭐 떡갈비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많이 비슷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먹으면 말고기를 좀 더 친숙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훨씬 이게 왜냐하면 일반 스테이크는 뭐 소고기 많이 나왔는데 이건 말은 그만큼 성분도 좋고 다음도 단백질 함량도 많고. 말고기에는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해서 키 성장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제격인 말고기 한 박스 스테이크. 부드러운 육질과 식감, 되기도 어렵지 않은 알짜배기 음식입니다. 전 저거 먹고 싶네요. 이번엔 진정한 미식가들을 위한 특별 음식, 바로 말고기 육회 비빔밥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양파가요, 눈물나게 중요합니다. 동우가 다 들었어? 예. 아, 갑자기 도우기가 와서 제 아버지가 부르신 줄 알았어요. 예, 셰프님 다 썰었습니다. 요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아, 이게 뭐냐. 너무 두껍지 않냐. 아, 두꺼워요? 역시 셰프님은 잘해주죠.
식사에도 요리의 내공이 느껴지시죠. 육회 비빔밥에 들어가는 양파는요 아주 잘게 썰어줘야 식감과 단맛이 제대로 산다고 합니다. 육회 비빔밥에는 말육회와 부추, 다진 마늘을 넣고요 설탕과 간장을 1:1 비율로 섞은 소스를 함께 넣어줍니다. 통깨를 넣어 솔솔 버무려 완성. 갖가지 채소들을 더불어 넣어주면 본연의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말육회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이야, 말 요리가 또 한상 차려졌는데 요 말육회 비빔밥, 말 스테이크 뭐부터 먹어볼까요? 선생님 일단은 요거부터 스테이크 먼저 드셔보시고 스테이크가 스테이크 어우 두툼한 말고기 스테이크 맛도 궁금하시죠? 한 입에? 아이들 좋아하겠어요. 그냥 진짜 함박스틱 같아요. 네, 어때? 식감이 어때요? 근데 또 안에서 녹죠? 부드러워. 네, 녹고 또 안에 무슨 약간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어요. 아까 할 때 떡도 들어간 게 있었거든요. 떡도 좀 같이 넣고 해가지고. 야, 이것도 육회 비빔밥. 야, 이거. 저도 육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말고기 육회잖아. 네. 아 젓가락을요? 숟가락 비빔이 아니고 이렇게 딱 드시는 만큼 드시고 네. 네. 진짜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그렇죠. 보시다시피 젓가락으로 살살 비벼서 고추장으로 매콤함을 살려줍니다. 말고기 육회 비빔밥 많은 재료가 들어가진 않지만 어떤 음식보다 영양의 조화가 완벽합니다. 저는 고소하면서도 또 양념장이 또 약간 그렇죠. 약간 간이 돼 있으니까 매콤하면서 뒷맛을 확 잡아주는데요. 국물 좀 먹어요. 기력을 복돋아주는 맛있는 말요리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들어간 말기름을 잘 활용해서 말을 맛있게 구워서 먹어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애들한테는 스테이크를 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고 어른들은 말 육회 비빔밥으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청구 마비의 계절 많이 살찌잖아요. 말 요리 드셔야죠. 많이들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말해요의 고장 제주. 제주의 진미 말고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귀한 요리인 만큼 영양도 맛도 일품인 말고기. 남녀노소 입맛 초월한 다양한 말고기 요리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